우등산 천년고찰 광주 증심사가 최근 500전 부처님과 나한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기도드리는 500나한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증심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으로 시작된 법회는 육법 공양, 대중스님들의 불공에 이어 주지스님 법문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중현스님은 신도들이 당당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 길로 가기 위해 팔정도를 지키며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유재란 때 소실됐으나 1609년 복원된 증심사 500전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자 무등산의 대표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